예. 이번에 자격증 따시고 뭐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혹시 하고 계시는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예. 여섯 분 정도 되네. 예, 뭐 이번에 자격증 아직 개업 안 하신 분들도 그 대다수죠, 그죠? 예. 어쨌든 이번에 뭐 대다수가 많으니까 자격증 따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15회 출신입니다. 일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떨어졌어. 다시는 꼬리가 하나 항상부터 당깁니다. 보시면 저 15회 자격증 땄습니다. 예. 그래서 아픔도 겪어봤고 그 뭐 한번 낙방에 시련도 겪어봤으니까 오직 제가 그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을 할 때만은 뭐 자격증 딸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자격증 할 때 제가 뭐 100점을 맞은 사람이나 제가 뭐 60점을 맞은 사람이나 그 차별은 없습니다. 계약 잘하는 사람이 중개사는 1등입니다. 맞죠? 그런 이제 저는 종목을 공장을 택했어. 왜? 아파트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래 비교기도 하니까 하는 사람은 이제 따라가 한번 구경을 했더니 방충망 구멍난 거 가지고 막 걸더라고. 아, 저런 것까지 내가 체크해야 되나? 이런 싶어서. 진짜 실망을 많이 했어, 그때. 한 두 분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아, 이거 하려고 내가 자식 딴 건 아니다. 이래서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 공장은 지나고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아, 진짜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소상히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물건이 크고, 중개보수가 크다 보니까, 안 알려줘요. 자기 걸 왜 갖다 줘?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김포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부산에서 강의 안 할 것 같아요. 제 강의하고 제 옆에 앉아보고 제 옆에 막 사무실에 막 같이 하자고 막 그 사무실도 계약해주고 그럽니다. 결국 자기 거는 자기 거고 물론 어쩌다가 한두 개는 하겠지만 제 거는 제가 합니다. 제 스타일하고 맞는 손이면 저하고 계약이 잘 돼요. 그리고 어쨌든 공장은 뭐 거두절미하고 아파트 주택 부분은 규제가 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우리 부산에 제가 사상구에 있는데 사상구도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뭐 상가 주택 하나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규제가 있다. 그런데 공장은 물론 공장도 규제가 있겠지만 일부 공장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산업 정책으로 제조업이 지금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을 안 하느냐? 해야 된다니까. 그럼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면 제조업 전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보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지원하는 게 뭐냐면은 10억짜리, 20억짜리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짜리 공장을 매매를 하는데 9억을 대출해 줍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도 상가를 해보고 주택을 해봤지만은 그렇게까지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죠? 대출을. 그런데 공장은 맥심이 90%까지 대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주가 1억을 가지고 있고 1억만 갖고 있으면 10억짜리 산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중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소유권 이전하는데 비용이 0.46%인데 5% 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10.5%의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소유권 이전하는데 비용 또 하나 더, 더면서는 건축물, 아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가 매매 같은 경우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거든요. 자, 그런데 별도 지불했다 해서 못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건 환급 조치 받을 수 있는, 됩니다. 한 3개월, 왜 그러냐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제 그 자기가 부가세를 납부를 한 걸 난 적이 공제받잖아요, 그죠? 일부 이제 그 환급받는 조치가 되는 건데,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줬다가 도로 돌려받는다. 시간이 차이가 날지언정. 그런데 일단은 잔금 칠 때 필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대략, 1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뭐, 한 2억이면은 충분하다. 그럼 우리는 중개보수는 10억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그죠? 뭐 앞서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주택 아파트 이런 경우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반토막 난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공장은 없습니다. 공장, 상가, 토지는 그 반토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없습니다. 공장은 또 임대차 신고가 이번에 새로 시행됐죠. 그죠? 공장은 없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주택을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주택에 대한 규제는 많지만 공장 이런 데 대해서는 없다. 지원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공장이 쉽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일할 때 공장이 진짜 쉽다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쉬우니까. 이 김포 지역에는 공장도 많더만. 그죠? 제가 조사 다 하고 와서. 산업단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나 김포 지역 사람들만 한다고 이렇게 문자 날렸는데 인천에서도 막 오고 이러네. 그리고 어쨌든 김포 지역에서는 공장을 충분히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원장님하고 이래서 앞으로도 계획을 해서 계속적인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건 인사말은 놔두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1교시, 2교시 뭐 이거 하나 안 넣어 언제 티노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오늘 요 강의 내용을 가지고 거의 할 건데 다음 보시면은 진행은 이렇습니다.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총 12교시를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어쨌든 4주에 걸쳐서 하는데 한 주에 3시간을 계획을 사실 잡았어요. 잡았는데 제가 4시간을 하든 12시간 하든 13시간 하든 그건 이제 제 자유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내가 12시간 약속해놔놓고 10시간에 마치지는 않아. 저는 더 하면 됐고 대신에 쉬는 시간도 없어. 거의 화장실 갔다 오면 바로 시작하고 이랍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일요일날 어려운 시간 내가 오셨으니까 제대로 저는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받을 사람 열심히 안 받으면 저도 힘 빠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중개 공장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걸 단계적으로 제가 책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 단계들로 한번 그 단계별 그거를 순서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도 모으고 이래서 교환을 마련했는데 오늘 교환이 좀 글씨가 좀 작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파일을 보내서 좀 이렇게 크게 인쇄해 왔는데 뭐 일단 그 PPT 파일로 보고 나름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딱 있어요. 2교시에 공부 열람하는 거. 첫 번째 거. 이거는 나중에 별표. 요 정도 서류는 공부를 열어봐야 된다. 공장을 하려면은. 그 다음에 3교시에 열어보면은 저기 인터넷상 3번에 보면은 3교시 3번에 보면은 1번하고 3번 보면은 자료 정리. 공장에 내가 아까 이런 공부가 많고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인터넷 지도에 들어가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찍으면은 자료가 무진장이 많아져요. 물건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물건이 10개 같으면은 자료가 무진장 많아지겠죠. 그죠? 그 자료 정리를 잘 해야 돼. 여러분이 이 자료 정리하는 것은 꼭 공장이 아니더라도 상가를 하든 토지를 하든 자료 정리하는데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오늘 공장 강의니까 공장에만 필요한 것만 강의하더라.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게 상가 하더라도 다음에 제가, 시간 내서 제가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좋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의를 일요일날 택한 이유가 저 평일날 돈 벌라고. 아니, 제가 한 거, 저도 160평짜리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17억입니다. 17억이면 너무 감이 없네. 17억이면 중개보수가 얼마예요? 맞습니까? 빠르시네. 어쨌든, 그러되면은 다 받으시, 이때까지 저는 거의 0.9%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예를 들어, 1600, 얼마? 예? 1630만 원 하면 저는요, 미리 딱 보고, 다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다 받고, 조금 깎으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내가 선수 칩니다. 얼마? 제가 130만 원 양보했습니다. 1500, 끝! 이러고 딱 끝까지.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러고 이거 끝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양타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양파인데 사무실적으로는 양파지만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우리 부산에 소속 공유주들 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막 손님 안내하고는 안 해. 근데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같이 가줬어요. 가서 내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기동량하고 비하여야지 자꾸.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 물건은 자기 물건, 손님은 내 손님, 공동, 그리고 네 반, 내 반, 니는 네 거, 나는 내 거. 이래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일날을 좀 곤란하다 이랬는데 평일날 꼭 앞으로 땀이죠. 앞으로 할 것 같으면 평일날 좀 해야 된다 해서 그건 한번 맞춰봅시다 이랬고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강의 중에 2교시하고 3교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꼭 하고 또 다음 여기 보시면은 5교시 6교시에 이렇게 보면은 이 물건 확보 있죠, 그죠? 5교시의 물건 확보, 저거는요, 저 한 교시 물건 한 개 확보하면 내가 중개보수 얼마나 했습니까? 천만에. 오늘 저 요 강의료 뭐 오늘 무료다, 그죠? 오늘은 무료인데 돈을 얼마 주고 하든 간에 물건 한 개 접수하는 걸 방법을 터득을 하면은 천만은 웃어봐요. 그건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확보하는 걸 또 배워야 되고. 맞죠, 그죠? 물건만 많이 갖고 있어도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하면 절반의 수확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공장 물건 많이 확보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는 어떻게 하고, 공장 등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꼭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강의에서는 제가 오늘 자료를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도 개발 행위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로 하나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었던 뭐 한 1000평, 2000평 되는 허름한 공장을 요즘은 싹 밀어버립니다. 철거하고 철골, 철골이 뭔지 아세요? H-beam 있잖아요. 그거 골자는 뼈 골자잖아요, 그죠? 그 철로 된 뼈다. 그래서 H-beam 이걸 딱 씌워서 판넬만 갖다 붙이면은 철골 판넬 쪽 이런 구조가 그렇게 해가지고 짓는 건 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짓고 다른 거에 비해서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는 이제 제가 시한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개 보수 해갖고는 밥은 먹고 삽니다. 돈 벌었다 소리는 못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개발 분양에 각자 내 주위에 어떤 땅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나중에 분양 개발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면은 그때는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는 요 파일도 다 드릴 거예요. 요게 분석하는 거거든. 이거 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PPT 파일을 제가 드릴 거예요.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는 것만 알고 내 상호에 자기 상호 수정해서 쓰면 되잖아요. 수정할 수만 있으면 돼.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개발 행위 하는 것은 하는구나. 한번 이런 거 봐서 수정할 줄 알고 다 자기가 한 번만 해보면은 또 하면 해나가요. 뭐 어려운 거 없다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전화하라 했습니다. 그죠? 저는 얼마든지 전화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쨌든 1교시보다는 요 2교시에 공부 서류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거는 막 안 알아도 된다. 이 정도면. 그래서 딱 알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해야 되는 부분만 제가 빨갛게 표시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또 눈여겨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장이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 어렵다 이러는데 저는 뭐 오래 해서 쉬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쉬웠습니다. 뭐 이리 쉽노? 벌써 사투리 썼다 그죠? 아니? 뭐 이리 쉽노? 진짜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가만 보니 이게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지회장 한 사람이 있어요. 야구 친구 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 자료를 했더라고. 한번 보자 이래가 보니까 전부 다 어렵다. 어렵다는 비율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어렵나 하고 물어봐라. 이래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어렵지 뭐. 맞죠? 그죠? 모르니까 어렵지.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쉽는 거야. 그래서 저는 쉽다 쉽다 합니다. 그런데 저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계약이 잘 되면 쉬운 거예요. 그죠? 내가 계약 잘 시키고 사고 없고 잘해 나가면은 쉬운 겁니다. 쉽고 아 이거 메리트 있네 느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융자를 많이 해줘요. 10억짜리에 9억 90%까지 대출이 되는데 예전에는 10억에 10억 대출을 또 했어요.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는 업 계약서를 쓰는 거라. 업 계약서를 써서 90% 잡으면 10억짜리 12억 쓰면 나오겠죠. 옛날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실가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필증이 있어야 대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80% 내지 90, 80%는 거의 대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제조업이냐 창고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시겠어요? 제조업을 하는 데서는 90%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창고는 90% 안 된다. 80%까지 해준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이제 하나 예전에 제가 시비가 한번 붙은 게 있는데 이게 은행에서 말하는 감정가액의 80 내지 90%가 아니고 실제 거래가액의 80 내지 90%라는 걸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 감정가액 우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억짜리인데 감정가액이 8억 나올지 7억 나올지 우리는 몰라. 그걸 가지고 70%, 80%, 90% 하면은 말이 틀리지잖아요. 그죠? 실제 거래가액의 80, 90%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장에 하는 사장님이 대다수입니다. 전부 다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혹시 엔지니어, 저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기계 설계과 출신인데. 아,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무슨 과? 아, 내하고 좀 있네. 좀 있다. 좀 있다. 어쨌든 엔지니어 출신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단순합니다. 사람이 요리지고 조리지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쉬워. 아, 진짜요. 제가 10건의 공장을 하는 것 중에 6, 7건이 거의 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임대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또 공장하는 사람 중에서 철강제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건 장사꾼이에요. 그 사람들 상대하는 거하고 실제로 제조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보면 너무 편해. 여러분도 혹시 상가 이렇게 중계를 한번 해보시는 건 모르지만 상가하고 다음에 공장을 하면서 딱 비교를 해보면 너무 쉽다는 걸 느낄 거예요. 사람 상대가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 상대가 힘든 거지 그 물건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공장은 뭐가 쉽다? 엔지니어, 사장이 너무 편하게. 그 사람들 조건에만 몇 개만 딱 맞춰주면요. 제가, 그 부산에 녹산공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800평짜리인데, 그 당시에 400만원, 48, 30, 32기지, 그죠? 예. 그것을 계획하는데, 3자 공동을 했는데, 32억을 하는데, 물건 딱 한 개 빚었어요. 빚으니까, 자기가 그 정도 규모, 도로, 그 다음에 건물, 다 이렇게 만들어서 빌려주니까 가봅시다. 딱 소장이 저거 가격 절충 좀 해주세요. 딱 그 말 끝. 얼마나? 그러니까 아, 그건 소장님 알아서 하고. 그래서 가격 절충은 얼마 안 했어 사실은. 자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데 3자 공동인데 나는 손님, 여기는 물건자, 여기는 전화 한 통으로 연결해 주는 소장님. 3자 공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도 3자에서 3분의 1씩 가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 돈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 연결해갖고 같이 안내를 하고 열심히 중개, 계약에 기여도가 억수로 있다고 하면 인정해 줘야지. 그런데 전화 한 통해서 그럼 소장님 나오십니까? 아니야. 대신 나갈 사람이 있다 하는데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물권자예요. 그래서 그래가 계약이 됐어.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뻘쭘하잖아요. 그죠? 합쳐갖고 4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매도 매수. 그랬던 뭐 좀 깎고 이래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배분을 해야 되잖아. 부동산끼리. 저는 매수 매도 별로 구분 안 하고 합쳐서 몇 대 하자. 어떤 노?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내가 의논을 다 시킨 거. 밥 한 그릇 샀어. 비싼 꼼땅 샀다니까.
왜 웃어요? 곰탕 비싸다니까. 그래서 바닷가를 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강요는 아닙니다. 거기 어디 규칙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언론을 합니다. 자, 물권자는 물권자대로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 할 거고 손님이 나도 내 거 다 가지고 싶어 할 거고 그럼 중간에 연결한 사람이 없었으면 계약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계약의 기도에 따라서 내 생각은 4대 2 전화 연결한 사람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느냐? 사전을 보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합의가 이루어졌잖아. 그때부터는 계약은 뭐? 축제입니다. 그런데 계약 해놔놓고 돈 서로 누가 얼마?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동중개할 때는 중개보수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계약이 가능할 시점에 와서는 필히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돈이 크거든.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했던 그분이 얼마 받았어요? 20%면은 아, 계산 이런 여자가 돈 벌겠나?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전화 한 통 연결했군. 돈 받을 때는 왔더라.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을 때는 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화 한 통으로 연결돼서 그분은 800, 우리 1600씩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듯이 어쨌든 공장 한 개 보고 계약을 시킨 전례가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로 공장이 쉽다. 뭐가? 우리가 상가든 토지든 주택이든 주인 작업을 실제로 물건을 의뢰받고 주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장은요. 직접 전화 오기도 하겠지만 공장 그냥 들어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동산에 막 공장 임대 뭐 여기가 막 현수막을 걸어놔서 나하고 잘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럼 뭐 안 되지. 소장님 같이 합시다. 이래 해야 돼. 당연한 거고. 그런데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막 걸려있죠. 서로 경쟁할 거라고. 그거는 임자 없잖아요. 그죠? 임자 없는 공장을 뭐? 나도 할 수 있잖아.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인 작업하는 게 너무 쉽다. 왜? 석 일하는 데 들어가. 아이고, 사장님. 혹시 어디로 이전하십니까? 말하면, 저 부동산인데. 저도 손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저도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면 빨리 파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뭐? 주인 작업 것. 맞죠? 어렵습니까? 쉬워. 진짜. 이게 돈은 큰데 주인 작업이 어렵다 하면 어려운 만큼 돈이 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다는 얘기에서 그래서 내가 자꾸 쉽다 하는 얘기가 주인 작업이 너무 쉽다. 빈 공장이 만약에 돼가지고 매매 나왔다든지 임대가 되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존 업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빈 공장이다. 그럼 주인 작업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찾아가야지.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데 그래?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 기존의 공장에 보면은 간판이 걸려있어요. 맞죠? 이사해도 간판이 걸려있어요. 공인중개사도 보면은 간판 안 떼가. 그냥 그대로 놔놔. 왜? 전화 받으려고. 고객 확보하려고. 혹시 안 그래요? 안 그럽니까? 사무실 이전해도 기존 공장,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 새로 설치한다, 이 말이야. 그럼 기존 공장에 간판이 걸려있죠? 그게 일반 전화번호도 있어. 상호도 있고. 그럼 나중에 검색해갖고 탁탁탁 쳐보면 어디로 나온 것도 다 나와. 진짜 어려워요? 쉬워.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 열람을 해야지. 주소 다 나오죠? 찾아가. 저는 이제 그 일부러 막 찾아가자 하는 거 한 번은 딱 가르쳤는데 우리 사무실에 소공들 전부 다 지물건들 다 맞췄어. 네 작업해라. 네 작업해라. 다 던져줘요. 어떻게? 주인 찾아가서 만날 확률이 있고 못 만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못 만나는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돼. 어디 몇 번지 집은 매각, 공장 매각과 관련하여 찾아뵀는데 부재 중이어서 못 만나뵙고 그냥 갑니다. 연락 주시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로 막 형용사 있는 대로 꾸며가지고 하나 붙여놓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 아파트는 뭐 김포고 서울 쪽으로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더만. 그죠? 입구부터 뭐 이거 안 눌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자, 그것도 여름. 자, 꿀팁입니다.
기다리. 누구든지 하나 나와. 들어가든지 따라 들어가 보면 돼. 저 그래가 주인 작업하는 거 가져줬어. 그래서 그 호실까지 올라가. 호실은 거기 그 뭡니까? 그 등기부에 나오죠, 그죠? 등급에 몇 호, 뭐, 무슨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 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찾아가. 찾아가는데 처음에 벨을 눌러. 아무도 없어. 그럼 포스터잇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붙여놓고 오면은 자기 명함도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여놓고 오면은 그래, 연락을 받아서 주인 작업, 자기 물건이 된 우리 이 식구들이 두 명이나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선 상호를 보고 주인 작업을 한다. 첫 번째, 문 열려 있는 공장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상호를 보고 빈 공장일 경우에 상호를 보고 주인 작업 할 수 있죠. 세 번째,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등기부 열람을 해서 주소 찾아가서 만나든지 붙이든지 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주인 작업 쉬워. 그진 다 됩니다. 대신에, 주인 작업이 대신에, 쉬운 대신에, 내 물건이 빨리 날아갈 염려도 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접근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물건을 빨리빨리 하려고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광고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빨리 계약을 시키든지 다른 진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공동중개할 수 있는 부동산을 던져주고 받고 해가 빨리 소진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어봐야 계약 못하면 내 거 아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내가 주인 잡아하기 쉬운 만큼 다른 부동산도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물건을 하나 주인 작업 됐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거진 올린을 하다시피 해서 열심히 하시면 돼. 공장은 한 달에 뭐 계약 한 개만 해도 성공입니다. 사실은 1년에 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장이 따가지고 얼마의 그 계획을 세우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실에 소공들 다섯 명이 전부 다 구호가 뭔 줄 압니까? 개인당 파란만장이랍니다. 술 한잔 할 때도. 파란만장이 뭔지 아죠? 아, 이 김포사는 뭐, 이게 뭐죠? 파란만장, 만 원짜리가 만장이, 만장이면 얼마입니까? 아, 파란만장. 그래, 파란 거, 만 원짜리고, 노란만장 하면 자, 재미봤다는 겁니다. 공장 충분해요? 아니, 뭐, 넘지 못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자, 우리가 공장을 계약을 하는데 1년에 덥다, 춥다, 일 제대로 안 할 때도 있고 실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는 절반은 돼. 맞죠? 절반에 공장 한 개, 임대 한 개만 하면 파란만장 충분히 접근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 김포에는 공장이 많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서류고 뭐 정보를 받으려고 이래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 봐야 될지를 몰라.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컴퓨터 안에 보면 캡처하는 거 있죠, 캡처. 오픈 캡처라는 OC라고 해야 하는 오픈 캡처가 있고, 요즘 컴퓨터에는 다 이런 캡처 및 스케치라는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캡처를 상당히 앞으로 많이 해야 돼. 이 제 강의로 물건 정리를 하고 물건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캡처는 상당히 많이 쓰니까, 어쨌든, 요거 꼭 한번 다음에 해보시고, 제가 이제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고 뒤에 나오는데 요 때부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샌드 애니웨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샌드 애니웨어라는 걸 검색을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빨리 까세요. 한번 깔아가지고 플레이스토어 합니다. 한번 깔아보세요. 생각 없습니까? 깔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진행 한번 해볼게요. 샌드 애니웨어는, 그 내가 샌드 애니웨어 뭐 내가 개발자도 아니고, 근데 좋으니까 여러분 업하는데 상당히 활용도 좋죠. 저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소공들하고 저하고 같이 자기가 물건 사진 찍고 그러면 날려 이러면 날리는 게 샌드 애니웨어 날려. 보는 몇 번입니다 이러거든. 그래서 샌드 애니웨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꼭 깔아가지고 지금 당장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물건을 하나 날립니다. 설마 부산 와서 작업 안 하겠지? 제가 100억짜리 하나 날릴 테니까. 자, 일단 다 깔렸다고 인정하고 내가 날립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예? 와, 이거
만들어낸 걸 하나.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보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낸다 하면은, 바퀴를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여섯 자리를 제가 불러드릴 건데, 그 여섯 자리를 치시면은,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저한테 확인해 주시면은, 받아가지고, 제 책 한 권 드릴게요. 자, 이거 하나 날아갑니다. 예, 부일정비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게 114자리입니다. 그 부산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부산에 내려와서 이 작업 해도 좋다. 자, 날아갑니다. 샌드 애니 번호 부를 테니까 잘 받았어요. 자, 요렇게 번호가 딱 됩니다. 817-316. 817-316. 받은 사람 빨리 손 드세요. 오케이. 받았어요. 확인. 그게 돼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오케이. 자, 들어주고, 빌어주고. 자, 확인. 이거 맞습니다. 114억짜리 맞죠? 오케이. 자, 축하합니다. 역시 좀 젊은 거 없어 바라네. 근데요, 예? 잠깐만. 받으신 분, 성함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줘. 그냥 들고 막 씩 갚으네. 나중에 성함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이제 금방 받았죠? 받은 것을 내처럼 똑같이 보내기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어요? 이제 보낼 때는 안 줍니다. 보내서 받는 사람한테 내가 책을 한 권 또 드리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보내기 해가지고 자기가 번호를 불러주시고 받으신 분 손을 딱 들어가고 확인되면은 바로 책 한 권 드릴게요. 예. 준비? 아까 받은 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아니야. 조금 전에 보낸 걸 하면은 미리 받아놓은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진을 보내주라고. 한번. 그렇지. 책 사진 날라갑니다. 책 사진, 책 표지. 오케이. 아, 그 발상 좋다. 네, 그 홍보도 되고. 자, 제 그 요 책 표지가 날라갈 거예요. 저쪽에 보내면은 번호 불러주셔야 돼요. 일로 와가지고 공정해야 되니까. 자, 834 426이요. 834426. 426. 누가 받으신 것 같은데? 네. 누가 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 자, 일로 와주세요. 이게 단체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확인. 축하합니다. 이게, 이 앱이 개인 대 개인 보낼 수도 있고, 이거를 내 핸드폰에서 내 컴퓨터로 보낼 수 있고, 컴퓨터로 보낼 수 있고, 컴퓨터에서 단체로 확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단체로 보내는 것까지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샌드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용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자, 우리가 등기를 열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예, 그 등기부 열람. 그런데 공장은요, 내가 밑에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공장은 화장실, 경비실, 샤워실까지도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지. 그러면 등기부 발급이 아니고 열람만 열어도 됩니다. 꼭 발급을 하면 돈이 비싸거든요. 그 비싼 게 뭐 200원, 300원 차이가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공장 물건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지가 다섯 필지 하면은 다섯 동을 열어야 된대. 맞죠? 공장 건물을 또 닥치니까 경비실, 샤워실, 뭐 화장실, 공장 1동, 2동, 3동 막 이래갖고 그 한 8개가 나와. 그거 다 열면은 호주머니 사정이 휘청거리겠죠. 그죠? 거기 물건을 하루에 한 개만 해도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700원씩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토지 중에 제일
덩치가 큰 필지 있죠? 한 뭐 열 필지 정도 되는 거 뭐 만약에 이상이 된다 아니면 두 필지, 세 필지 이상이라 하더라도 딱 토지 용계 황해설을 딱 열었을 때 제일 덩어리가 큰 필지를 열어보면 거의 주소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열지 마라. 대신에 계약이 진행될 때는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소소하게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리고 건물이 여러 동일 때는 공장동을 보면 제일 큰 공장동 하나만 열어. 우선 처음에 그 물건을 확인할 때는 그러면 그 물건의 건조당 설정이 얼마고 그 물건에 대한 그 등기부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것만 우선 확인하고 계약이 진행될 때 이건 역시 다 열람을 하시라. 아시겠습니까? 돈 절감하는 겁니다. 어쨌든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 치면 이런 로고가 나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내려보면은 저는 또 그것도 아끼라 라는 수입니다. 자, 내가 그 사람 사장한테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주인인지를 몰라.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공장을 딱 찾아갔는데 아, 사장님 하고 이러 왔는데 판다 뭐 임대 놓는다 소리도 안 했는데 여기 명함을 하나 줬는데 명함을 보니까 김씨야. 내가 등기부를 딱 결제하기 전에 보면은 선택해갖고 이렇게 보면은 강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김씨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임차인이구나 하고 판단하면 돼. 또 700원 아꼈죠? 아, 김포 사람들 왜 박수가 없어? 돈 아끼는 건데 방금 자꾸 가져주는데. 아, 진짜요? 이거 내가 왜 이거 빨갛게 하고 동글뱅이 해놨냐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한번 무조건 결제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예전에 부동산 디스코라는 사이트인지 앱인지 그 하나 있어가지고 등기부 열람을 무료로 한 하루에 10통씩 무료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 쪽이라 하던데 부산은 아니고 한 사람이 아이들을 100개를 만들어가고 하루에 만 통을 열었다든가 자기가 손들어봤대. 등기부 무료 열람하는 거 없애버렸어. 아쉽더라고. 왜든 하루에 10통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내더만. 아, 그래서 이제 무료 열람하는 건 없어졌고 그래도 부동산 디스코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 사이트를 보면은 시세 정보, 내 물건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세, 그다음에 지역 부분 그 색깔로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그 공장을 할 때는 공부 서류를 이렇게 열어볼 때 중에 저는 여기 부산이기 때문에 일사편리 부산 이래 치지만 여기는 김포가 치면 안 나오겠죠. 일사편리 경기 아시겠습니까? 경기를 하고 경기하고 또 가까운 건 뭐예요? 서울 인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세 개를 갖다가 다운 이래 딱 땡겨놔야 돼. 아시겠습니까? 왜 인천 물건도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에 있는 또 뭐도 내가 해줘야 되니까 열람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울 또 경기 그다음에 인천 뭐 또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사편리를 해놓으면은 몇 가지를 볼 수 있냐면요 토지 용계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 정보 건축물 대장이 아닙니다 건축물 정보 저기서 건축물 대장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소유자 현황만 없어 다른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우선 정석대로 아는 거는 제대로 알고 가자. 그죠? 그래서 요 사이트를 활용해서 뭐 본인 컴퓨터에 미리 다 깔아 놓으세요. 할 때마다 일사편리 경기 뭐 이렇게 치갖고 하면은 템포가 늦어요. 저 사이트를 땡겨갖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다 담아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상을 뭐 다른 것도 물론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 때문에 정부 24시라는 걸 활용합니다. 그런데 정부 24시에 자기에 관련된 주민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열람할 수 있지만 남은 거는 안 되더라고. 남은 거 해본 사람 있어요? 해봤습니까? 정부 24시 갖고 남은 거는 원래 못 열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자기 거는 열람할 수 있어요. 자기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 관련된 거 할 수 있으니까 전부 입사식 깔아놓고 이렇게 많은 종류가 이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자,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디스코라는 이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사이트 모양, 로고 모양을 보면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캡처가 넣어놨 건데, 부동산 디스코, 이래가지고 하면은, 옛날에는 무료 열람을 했어. 한 달에, 1년으로 계산하니까 그것도 한 몇백만 원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 아, 이건 너무 좋다. 아,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다가 다시 없어졌어. 그럼 좀, 도저히 몽견됐는가. 왜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클릭을 하다 보면 위성, 지형, 그 다음에 지적, 탁탁 치면 색깔별로, 입체감 있게 딱 나옵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아직 무료 열람은 안 되지만 등기부 무료 열람은 안 되지만 나머지 이 활용도가 상당히 괜찮다. 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개업은 안 하셨지만 가서 한번 이렇게 자기 컴퓨터에 한번 깔아보고 한번 열람도 해보고 열어도 보고 그래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 가입되어 있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캡처해갖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 위성을 치면은 위에서, 하늘에서 위성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느 때 쓰냐면은, 정면으로 보니까 저쪽에 뒤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될 때는 위성으로 봐야 됩니다. 맞죠? 위에서 봐야지, 뒤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위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옆에 동산이 있다면, 요 입체감 있게 막 이렇게 나오죠? 산이 어느 정도 높다. 아, 이런 게 입체감을 놓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다. 그 다음에 지적. 지적은 이제 이게 어느 무슨 지역이다. 제2종 일반 지구지역이다. 전용 공업지역이다. 중공업지역이다. 이런 게 색깔별로 놓여. 빨간 거는 주로 뭐? 상업지역입니다. 맞죠? 그죠? 예, 노란 거는 이거 해놨어. 제1종 일반 지구지역이라 막 이렇게 써놨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역을 구분하니까 지금은 제가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광고를 내는데 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자, 단서가 20곡 중에서 하나를 넘었다, 그죠? 광고를 올리는 데만 찾아내버립니다, 물건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광고할 때는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물건 찾아낸다, 이거래요. 1종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딱 했어. 어느 지역, 이래갖고, 1종 이거 했는데 사상, 우리 부산의 사상. 사상의 일반, 1종 일반 주거지역.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평. 딱 하잖아요, 그죠? 싹 보면은, 500평 표시나, 알겠습니까? 금방 찾아내. 그럼 현장 딱 가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스코를 활용 잘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아, 요거는 꽁트니까 나중에 쉬는, 좀 잠시 쉬었다 할까요? 시간 얼마나 지났습니까? 저 뒤에 시계 맞아요. 그, 우리 몇 시부터 했습니까? 아, 한 시간도 안 됐네. 좀 더 해야 되겠네. 저는 바쁘니까. 어쨌든, 이거는, 번호 찾아내는 겁니다. 꽁트지만. 아, 요거는 한번 좀 활용해보라고 한 거고.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바로바로 하는 건 있는데, 자, 여러분이 공부 서류를 지금 아까 몇 가지 열어준다 했어요. 등기부 열람하고, 토지 용계 확인서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개별 공시 집계하고, 이 네 가지는 필수로 공장하려면 열어라 그랬죠, 그죠? 바로바로라는 것은, 저거는, 누가 개발한지 모르겠지만, 등기부 열람하는 700원. 맞죠, 그죠? 700원에 수수료 10원을 더 붙여놨어. 710원인가 아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저 지분을 탁 치면은, 공부 서류가 쫙 다 열려요. 그 바로바로라는 게, 그래서 그 붙여놨는 모양인데, 왜든, 그런 면에서 편한데, 저거는, 공장하는데 나는 좀 안 와서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지분 하나에 막, 다 해야 되니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저는 잘 안 사지만,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필요한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정만철이처럼 짬밥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쳐다보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사람하고 공동의 물건도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무실 주변에 누가 오래 했는지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지는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국가공관정보포털을 탁 치면은 그 안에 중개보존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 사진 쫙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서비스 해갖고 여기 빨갛게 표시해놨죠. 부동산 중개업 딱 클릭을 하면은 다 함께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산 사상구 여기서 감전동 제가 있는 데가 감전동입니다. 자, 상호는 저는 MS 책에 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MS를 로고를 왜 MS로 한 거 마찬가지면은 제가 옛날에 책을 한 건 드렸는데 오늘 책을 내가 묵어갖고 두 권밖에 못 들고 왔어. 다음에 한 건 주는 걸 약속하고 한 건 주는 건 제가 이제 빚지는 거다 그죠? 오케이. 한 건 줄 테니까 MS라는 로고가 어떻게 해서 탄생됐다는 거 혹시 맞추면 제가 한 건 드리겠습니다. MS 한번 맞춰보시죠. 치사하게 저 짝에 저 뭐야 뭐 로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 영어잖아요 지금 현재 영어인데 뜻은 뜻이 뭐냐고 뭐 때문에 저래 MS로 이니셜을 쳤는지 그래서 저는 저거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 같이 맨 처음에 자격증 따가지고 배우러 들어갔을 때 자격증 없는 인간이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사장님 나도 일 배우러 들어갔어요. 그 자격증 없어도 그 사람 잘했거든. 그래서 왜 MS를 썼습니까? 이러니까 이랬다 하는데 쟤를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제 배꼽을 잡았다 하니까 힌트 드렸습니다. 많이 근접은 했는데 아니다. 또 마인드 서비스. 아, 나 그렇게 유식한 사람 아닙니다. 이거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자 중개를 할 때에는 한쪽에 이쪽 저쪽을 우리가 가격을 조율해 주죠. 그죠?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근데 책 갖고 계시잖아. 아니, 그런 양보는 안 돼. 자, 이거는 또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책 한 건 하는 힌트를 또 하나 내겠는데, 많이 싸게라 해가지고, 그 의미로 MS로 썼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 한편은 웃기기도 하지만, 아, 기억이 좀 남고 해서, 저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만든 카페 이름이 뭐? 공장 많이 싸게입니다. 네? 저는 MS라는 카페를 또 하나 쓰고 있고, 근데 카페는 남한테 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건 저장소로 씁니다. 나중에 강의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호를 딱 치면은, 여기에 정만천이 나오고,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싹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은, 요, 조그만 거 보조원 했는데, 이 사람 사무실 못 나게 잘라버렸습니다. 누굴까요? 그 보존이 일을 진짜 안 해. 그래서 잘라봤어. 우리 마누라입니다. 최성계.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김포의 강의를 소개한 친구가 요 친구예요. 방태윤이라고 했고. 어쨌든 이렇게 치면은 요렇게 정보가 싹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만철이가 몇 년도? 2005년도 8월 26일 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부동산 사무실도 이거로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가서, 이렇게, 신뢰를 좀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은, 업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개업을 하신 분들한테 해당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주택을 하신다면은, 임대도 들어가겠죠? 근데 공장은 임대 신고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장 임대 해놔놓고 막 신고한다고 또 이렇게 하면은 진짜 티내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원래 안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신고, 주택은 뭐 주택이 하나인 거다. 막 이래 하는데 이거는 뭐 주택 하는 사람만 신경 쓰면 되고. 자, 그 이런 조건에 한했을 때 신고하는 거다. 나 이건 길게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뭘 그거 해주냐면은 요 고객 상담 카드도 제가 하나 만든 건데 여러분한테 다음에 이걸 메일로 저 우리 여기 원장님한테 내가 보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물건 현황서라든지 그다음 고객 상담 카드라든지 여러 파일을 제가 보내고 오늘 오다가 보니 빠뜨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기가 상호만 넣고 이렇게 수정해서 쓰면 얼마나 씁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를 자기가 막 처음부터까지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수정만 할 수 있으면은 멋지게 됩니다.
더 자기가 개발되고 더 이쁘게 꾸미면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 때 더 아름답게 더 이쁘게 꾸미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그대로 수정해가 쓰셔도 된다. 전국에 내 파일 가지고 쓰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상관없고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사이트를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좀 전부 다 담아놔라. 할 때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저 타이핑이 저 한참 치다 보면 영어로 되어 있어. 찌찌고 다시 칩니다. 그걸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걸 터득한 게 뭐다? 이렇게 국가공안정보 포탈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쫙 땡겨내서 폴더 하나에 다 담아놔. 그럼 폴더 따락 그 안에 국가공안정보도 따락 잃어버리면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 같은 사람이 억수 좋아. 영어로 바뀌는 거 다시 치고 막 일 안 해도 돼. 타이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이프가 빨라서 뭐하는데 아까 책 받으신 분 나이는 이쪽이 제일 좀 여세 떨어지는데 그죠? 이거 타이핑 잘 안 되죠? 넣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빨리빨리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사장들 딱 만나면 제일 맞는 질문이 뭐냐면은 요즘 공장 얼마 합니까? 물어봐. 그때는 입 딱 벌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공장 이거 얼마에 팔면 됩니까? 하면 그때도 입 딱 벌리잖아. 그래서 거래 동향, 거래 시설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 이게 여기서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만났을 때 할 거리가, 얘기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주변에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다 달라요. 코너에 있는 공장하고 가운데 있는 공장하고 도로가 아주 좁은 공장하고 다 가격이 달라.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사도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책정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표준지 지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표준지를 하나 정해놔놓고 거기서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가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세 명의 평가사들을 하잖아요. 그죠?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빼보고 가운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공장도 우리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로 내 주변에 있는 공장들, 여기 김포지역에 산업단지 있는데 도로가 몇 하냐? 그 다음에 공장 높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몇 평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00평짜리하고 5000평짜리하고 가격이 같겠습니까? 어느 게 비싸요? 예? 500평이 평당가가 비싸지, 당연히. 5000평은 잘, 매매가 잘 안 돼, 쉽게. 그렇겠죠? 500평짜리는 자주 바뀌어. 그러니까 매매가 잘 되기 때문에 가격은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큰 평수일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작은 평수일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거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도로가 몇 메다? 20메다 도로하고 10메다 도로하고 가격이 차이 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무 인근에 있는 부동산 업소에 이렇게 이제 그 전두 광고로 해놓은 걸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공장 200평 얼마? 이래 놓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물어봐. 물어보면은 공장 나도 200평 차는 손님이 있는데 혹시 공동됩니까? 한번 마음씨 좋은 우리 소장님들 또 물건을 선뜻 내주는 소장님도 계세요. 주면은 그 공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현황서도 하나 만들고 제가 주는 파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은 도로가 몇 메다 뭐 기준이 딱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공장이 평당 예를 들어 500만 원 했는데 그거보다 조건이 좋은 도로가 넓다. 그럼 당연히 높잖아. 아, 이거보다 비쌀 것이다. 그만 생각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그러면 몇 개, 한 두세 개, 10m 도로를 끼고 있는 거, 20m 도로를 끼고 있는 거, 그거보다 더 작은 4m 도로를 끼고 있는 거를 한 몇 개만 딱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시세 다 파악됩니다. 감 잡겠어요? 자,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토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토지. 토지는, 이 공장은요, 사이트에도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안 나옵니다. 이 정부도 그만큼 열정시하고 공무원들 열정시하고 있고 우리 협회도 그렇고 그래요. 해보면은 그 가격이 우리가 정보 컴퓨터 갖고 하려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라도 접근한다 이거지.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토지는 개별 공시가 쫙 다 나옵니다. 그죠? 토지는 다 나와요. 그럼 토지로 해서
3년 전에 거래를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몇 제곱미터를 떠나서 평당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니까 5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 50만 원 올랐으니까 그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비율을 딱 잡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건축비가 얼마냐?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평당 철골 판넬조로 했을 때 2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올랐어. 뭐야? 철골조가 오르는 바람에 평당 25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 가격 상승분에 건축비 250만 원 갖다 붙여보면 되잖아요. 이제 감 잡겠습니까? 또 두 번째 방법은 등기부를 딱 열었을 때 그 공장은 거의 다가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공장이. 그래서 공장이 이 공장 한 개가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안 되는데 30억 걸린 경우도 있어요. 다른 공장이 또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접근해 보는데 단독 공장일 때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2억. 그 당시 채권 제가 한다. 건조당 설정된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점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은행 사람들도 자기네들 그냥 책정 안 합니다. 감정평가 다 해갖고 대출 채권 최고액 만들고 돈을 주거든요. 맞죠? 그걸 우리는 여기 이용하면 돼. 이 정도 채권 최고액 잡아놨으니까. 거기서 20%는 뭐다? 이자잖아요. 1년 이자. 맞죠? 그거 빼보고 일어나 계산 딱 해보면 금액이 나와. 이제 감 잡겠습니까? 시세 파악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럼 시세 파악하는 데서 몇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일단, 시세는 잡을 수 있다. 그래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러면 부서면 디스코 딱 들어가면 탁 치면은, 그게 몇 년도 몇월 이래가지고 얼마라고 나와. 아시겠습니까? 그거로도 참고해갖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상담 카드는 공장에 대해서는 요렇다. 자, 지목이 어떻고. 그 다음에 공장동에 대해서 어떻고. 사무동에서 어떻고. 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전기 없으면 기계 안 돌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몇 킬로와트다. 계약 전력이 몇 킬로와트다. 그 다음에 HS. 이거는 호이스트라는 얘기예요. 약자입니다. 호이스트는 뭔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모르겠어요. 호이스트는 뭐예요? 잠깐만. 아시는 분 나나? 호이스트 뭔지 모르겠습니까? 묽은, 묵은 거 들어 올리는 그 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이해됐습니까? 크레인. 크레인 하니까 알겠죠? 크레인도 영어고 호이스트도 영어인데, 반쪽짜리 영어를 잘 아시네. 어쨌든 호이스트가 종류가 많이 있다. 호이스트에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강의를 다시 할 것이고. 자, 매수, 매도, 임차 조건이 뭐냐? 도로가 얼마 돼야 된다,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공장 지역에 꼭 들어가야 된다. 공장 등록해야 된다 하면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금액은 내가 20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 하든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입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호시트가 몇 톤 있어야 되고 동력은 얼마 있어야 된다. 그 외에 기타 조건이 있는 거는 여기다 명시를 해주고 이래 해놓으면 이 고객 상담 카드를 보고 다음에 자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제가 다음에 또 파일을 하나 드릴 수 있는 PPT 파일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MS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 걸 적을 자기 거로 지워와 쓰시면 돼. 맞죠? 예. 네. 전국에 내 파일이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 사진 넣기, 위치 넣기, 그 다음에 또 여기 토지에 관련해서 어떻다. 건물에 대해서 관련해서 어떻다. 금액은 어떻다. 보증금 얼마다. 보증금 얼마에 얼마다. 이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동중개 내가 다른 부동산을 받았다 하면은 어느 부동산에서 받았다? 창일R이라는 것은 창일 부동산에서 제가 받았다. 접수했다고 일부러 명시를 해줬습니다. 한참 지나면 지금 내가 어디서 받는지 몰라. 내 혼자 모르고 그냥 계약했다. 그 부동산은 적대고 두 분 다시 그거하고는 오만 그 지역에 소문도 안 합니다. 내 물건 해, 쳐, 묵었다. 이래.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 거 실수 안 하도록,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아까 사이트를 한 폴드에 다 담아라 했죠, 그죠? 이것저것 다 컴퓨터 깔아면 너무 컴퓨터가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사이트 폴드를 하나 다 담고, 그 다음에 각종 서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이런 서식이라든지, 아까 고객 상담 카드라든지 이런 거 서식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우리가 전속 중개라는 것도 다운받아가 그거 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서식을 좀 담아놔. 내가 그때 막 자성하려면은
법무사 쫓아가야 됩니다. 이거 이쪽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안 해도 돼요. 제 그 아까 책에 보면 그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활용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임장, 직업명령신청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중개보수 못 받을 때 직업명령 하든지 뭐 이래갖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천만 원 되는 거 만약에 못 주겠다 하고 팬님은 고개 돌리고 포기할 거예요? 받는 방법까지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 열심히 해가 계약시키는데 돈 못 받는 그런 그게 어디 있어. 저는 받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드립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계약서도 요즘 계약서가 5년 지나면, 5년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몇 개월만 지나도 저게 정보가 지워져요. 연락처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지워지더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연락할 때는 막 그 공장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이렇게 불법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계약서를 스캔 떠버립니다. 난 별도로 저장해놔. 그래서 이제 이게 상호를 붙이고 이래서 그 폴더명에다가 저는 그렇게 해놔요. 파일명이지 폴더명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슨 명성전공 이렇게 계약서 뭐 계약서는 안 써도 돼. 명성전공 계약서만 따로 몰아놓을 거니까 명성전공 이렇게 해서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도 계약이다 하는 거 탁 치면은 딱 열어보면 명성전공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를 절대 안 버려요. 이것도 내한테는 업을 하는데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든 저장 안 해도 돼. 앞으로 내가 업을 계속 할 거다 이러면은 그 자료를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 해도 돼. 요즘 핸드폰에 다 저장되죠? 분류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식으로도 좀 구분해서 저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검문기관하고 법무사는 별도로 또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으니까 뭐 물어볼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매도, 임대, 요 나름대로 또 구분해서 저장해 놓으면 되고, 저도 핸드폰을 지금 그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고객, 잠재 고객 같이 이렇게 이어놓고, 그 다음에 수리, 공장도 한 번씩 이렇게 수리합니다. 그럼 혹시 소장님이 수리하는 업체 잘 아십니까?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이거 하나 또 서비스거든. 그래서 건축 설계 및 설계사, 아니면 또 수리 하는 업체도 여기다 저장해갖고 넣어놓습니다. 요 밑에 있네, 밑에. 수리업자. 이거 같이 붙여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으면은 다음에 찾기를 빨라. 찾기가 빨라. 그러면 그때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은 준비된 공장 중개 사고나 하는 걸 느낍니다. 맞죠? 자기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요즘 주택을 해도 이사하는 집 바로 하면 바로 연결되죠, 그죠? 해주듯이 공장도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말라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은 5분입니다.